코로나19로 인한 강릉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건수가 1만 7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우 어제까지 7,620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는 1차로 이달 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된 2,500건에 대해 다음 주에 강릉페이로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은 현재 9,300여 건의 신청을 받았고, 소상공인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